LG전자는 생활가전에선 적수가 없을 만큼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. 스마트폰에선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LG전자의 스마트폰 국내 시장 점유율 15%대가 무너졌습니다. 10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의 스마트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7년 17.4%에서 지난해 14.3%로 떨어져 두 자릿수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됐습니다. 지난해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로 60.3%, 애플 16.7% 순입니다. LG전자는 2016년 삼성전자에 이어 2위에 올랐지만 2017년 애플의 2위를 빼앗긴 뒤 좀처럼 점유율 회복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애플과 LG전자 간 점유율 격차는 2017년 0.3%포인트에서 지난해 2.4%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. 애플과 삼성전자는 2017년 각 33%, 25.9%를 기록했고 LG전자만 16.9%입니다. 출하량 기준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애플은 5,620만 대로 동일하며 삼성전자는 4,410만 대에서 3,930만 대, LG전자는 2,890만 대에서 2,360만 대로 낮아졌습니다. 갈수록 낮아지는 점유율에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GA-SYNQ의 흥행 여부는 업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LG전자는 GA-SYNQ를 국내에서 이달 15일 사전 예약을 한 뒤 22일 출시합니다. 미국에서는 4월부터 판매에 나섭니다. 국내 출시 가격은 89만 7,600원입니다. 경쟁사 전략 스마트폰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가성비 니즈를 겨냥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가격 전략까지 내세운 LG전자. 향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